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선상TV의 미디어 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태블릿 PC와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최서원 씨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제 예전에 최순실이라 불렀죠.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는 그 태블릿 PC는 아는 바도 없고 그 L자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 어제 저희들이 그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변희재 대표고문이 오는 10일 내일이죠. 오후 2시 윤석열 캠프가 있는 종로 이마빌딩 앞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최서원 관련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자백과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날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고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입수된 기자회견문을 제가 먼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태블릿 PC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우리 변희재 고문이나 저도 단기국 때 사회를 보았지만 집회 주최자로 몰아서 공동 정범으로 몰아서 결국은 감옥에 보냈던 이 정권의 검찰 그리고 특검 지금은 선거기간이니까 말할 수 없겠지만 한이 맺혀 있습니다. 왜? 진실이 덮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나름대로 숱한 고생과 지금도 투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변희재 고문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책까지 내면서 그 진실에 지금 거의 건집에 갔다고 봅니다. 이제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의 진실은 세상에 다 드러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변희재 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에게 드리는 진짜 이게 뭘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자회견문 내용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고장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일 때 당신의 수하들인 홍성준 검사 등에 의해 JTBC의 태블릿이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는 주장 등을 했다는 이유로 OECD 주요 국가 언론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언론 활동 문제를 사유로 사정 구속까지 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이라고 합니다. 제 사건은 현재 항소심 중으로 검찰이 자신들이 보관 중인 태블릿 관련 사본 파일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아 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문재인의 검찰과 법원의 방해 공작을 뚫고 태블릿 사법 파일만 공개하면 만천의 태블릿 관련 윤석열 당신이 속해 있던 검찰과 특검의 조작, 실사용자 김한수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당신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당시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또 하나의 태블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2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11일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 잠금 패턴이 L자라였고 JTBC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모두
L자 패턴이었기에 모두 최선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는 압수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감찰이나 특검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근 특검이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기에도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당시 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물론 크게 관련 없는 장소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음에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 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JTBC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인 당신의 주장은 애초 확보하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두고 벌였던 휴대의 거짓말 쇼였던 것입니다. 이에 최서원 측의 이동환 변호사는 한국경제TV, 국제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유시스, 유스원, 경향신문, JTBC, MBN, 서울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선 14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현재 한국경제TV, 국제신문에서 특검의 확인,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곧바로 정정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나머지 언론사들도 이동환 변호사가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17일 이전까지 모두 정정보도를 게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언론사는 민형사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의 거짓 정보를 준 것은 바로 윤석열 당신이 책임지고 있던 특검 수사팀입니다. 윤석열 당신은 JTBC 태블릿 관련해선 아는 바 없다고 발뺌해왔지만 이번 장시호 태블릿에 대해선 특검 수사 기록에 자랑스럽게 수사 제4팀이 조사했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설사 조작 자체는 당신의 수사들이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압수하지도 않은 핸드폰의 L자 패턴 운운하며 최서원 당사자가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JTBC와 장시호 태블릿 모두 최서원의 것이라 조작한 것은 특검 수사팀 전체에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서 사기와 조작 탄핵의 최대 피해자 보수정당의 대권 후보로서 명백한 자백과 대국민 사죄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 역시 최서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를 자백 사죄를 거부할 시 최서원 측에서는 태블릿 조작의 당사자로 장시호와 더불어 윤석열 당신에 대해 직접 민형사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내일 아마 변희재 대표 고문이 발표할 기자회견문을 먼저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 이게 태블릿 PC가 또 와선이 됐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결국은 최서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비선 조직처럼 만들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의 무슨 연설문을 고쳐준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또 당시 TV조선 이진동 지금 뭐 윤석열 그 고발 사주 이것 때문에 난리난 버스 뉴스버스에 이진동 그 기자와 그리고 그 공적을 아마 높이 사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김의겸이 그 연장선상으로 뉴스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드디어 이것이 세상에 진실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감옥살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마 변희재 고문하고 아마
통화를 해봤더니 적어도 조만간 세상에 깜짝 놀랄 이런 양심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변희재 대표 고문의 끈질긴 노력과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또 언론이라서 그 책임을 다해준 걸 선배로서 일단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 태블릿 PC 조작, 물론 윤석열도 얘기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문제하고 또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의 뭐 재산을 어디 해외에다 어디다 꼬부쳐놨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거짓말한 거, 1억 원 손배소 1심 판결에서 최서원 씨가 승소했다는 것도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양심있는 재판부들이 제대로 된 법대로 진실을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이 정권 들어와서 행했던 모든 불법들이 세상에 폭로가 되고 결국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지간하면 당시의 문제들을 자백하고 사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커지면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